자, 그나저나 이제 야구 오늘부터 슈퍼라운드 하잖아요. 오늘부터 슈퍼라운드 하는데 문제는요. 방송사들이 지금 1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게 생겼대요. 완전히 그 맥이 빠져버렸대요. 그 원래 우리가 슈퍼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요. 그 우리조 쪽은요. 우리가 그 개최국인 인도네시아하고 같은 조였잖아요. 그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랑 같은 조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원래 그 개최국 바를 좀 받아가지고 1위로 올라갔었으면 그두 경기 다밤 경기를 할수 있었어요. 이 슈퍼라운드를. 근데 두 경기 다낮 경기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낮 2시에 경기를 하게 됐고요. 그 한일전 빅매치가 아니,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한일전밖에 뭔가 빅매치 할게 없는데, 진짜 완전히 그 20시 30분 프라임타임에 시작할 뻔했는데, 대만전에 지면서 이게 다 낙경기가 돼버렸죠. 일단은, 낙경기는 일단 시청률부터가 낮죠. 다들 직장에 있을 시간대니까. 물론 직장에서 틀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송사마다 10억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주요 종목이 사실 선전해야지 만회가 되는데 한일전이 하필이면 낙경이다.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일단은 방송사도 울상 댓글 있나 볼까요? 자, 한번 이거 제가 이 기사는 좀 제가 어이없어서 이건 좀 볼게요. 기사를 쓸게 없어가지고 이걸 쓰니? 어? 방송사도 울상? 어? 이거는 솔직히 기사감도 아니다. 내가 기사 쓰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진짜 그 기사감도 아니에요. 어? 저기요. 응? 어디? 제가 아까 기사 내용은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카르타에 가 있는 이정호 기자. 저기 이정호 씨. 이거는 스포츠 기사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냥 저기 그 경제, 광고, 경제 쪽 기사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건 감수해야지 니들이 오지환 국대대 때 침묵한 대가다. 아 근데 기레기라는 말은 좀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기자 기분 나빠요. 기자 활동하는 내가 진짜 그 내가 쓴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말 있죠? 그러면 나는 진짜 100% 신고하거든요. 이번 경기 방송사가 터트린 병크는 생각 안 했냐? MBC가 센스없는 방송으로 선발 투수 삭제한 경기가 불과 얼마 전인데 답글 48개 달렸어요. 10억 배상은 선동혁 감독한테. 대만전 홍콩전 생각만 하면 열불 난다. 어쩌겠어 야구 국대가 말아먹었으니 오지환 박해문 때문이다. 야구 댓글은 이걸로 끝난다. 생각보다 반응 없는 댓글인데 이거? 저기 스티브 MC 박? 스티브 MC 박은 뭐야? 현역 입대를 기원합니다. 한의전 장사로 한탕 하려다 망한 거지 뭐. 이딴 걸 중계한 건 한국밖에 없었대. 언론도 책임이 막중하지? 알바 풀어서 반일 감정 조장하고 대기업으로 들어가서 돈 벌어먹는 게 방송사다 아니야? 들어본 놈. 통일되면 스포츠 남북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시청률 올려 돈벌 놈들이야. 전체 댓글? 어느 댓글이 있는지 나좀더 볼까요? 아무도 관심 없는 아시안게임 때 리그 중단? 관심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기요, 대항해 시대. 나 이거는 좀 신고 좀 할게요. 뭐 어디를 찢어 불고 잡다? 응?
이거는 내가 신고 좀 넣을게요. 쌤통이지. 최용수처럼 김민재한테 직언을 하니, 이영표처럼 협회에 직언을 하니, 아니면 안정환처럼 선수를 비판을 하니, 중계는 매일같이 하면서 매번 실력 없는 선수들 영웅 만들기 바쁜 캐스터 해설자들. 축구가 조이로 가는 바람에 16강 이나 8강 우즈벡 만나서 돈 벌었을 거 아니야. 손해본 것만 얘기 아니야. 시청자 중에서도 절반은 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저기요, 이건 좀 아니지. 응? 어쨌든. 댓글을 볼 만한 가치가 없네요. 펌프 방송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지금 한동안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그 지금 저 아직 패치 한 곡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패치곡 저못 봤어요. 어차피 이번에 그 프라임 2 마지막 패치라면서요. 그래서 마지막 패치라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마지막 패치면요, 그거 위주로 가시면 돼요. 다음 버전에 삭제될 만한 곡들 있죠. K-pop 곡들. 좀 약간 그 프라임 1에 있는 K-pop 곡들이 아마 다음 버전에 삭제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작권 라이센스 때문에 그래요. 자, 슈퍼라운드 첫 경기. 또한 번의 패배는 결승전 탈락을 의미한다.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병역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KBO 리그에 대한 거품 논란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흥행 가도에서 먹구름이 드리워질 수 있다. 2점 차 이상의 승리가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선취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전력면에선 대한민국이 앞선다. 4인 야구 선수들의 기량을 프로 선수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10%의 가능성은 90%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미들맨. 슈퍼의 에이스가 없다. 양현종 선수를 빼면 한 경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스가 없다. 아직 일본전 선발이 어떤 투수가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원태, 양현종, 이용찬 선수 등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양현종 선수가요, 만약에 슈퍼라운드 나오죠? 그럼 결승전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현종 선수 결승전 선발로 쓸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카드가 됐건 선발 투수가 아주 긴 이닝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불펜까지 가는 길목을 지켜줄 투수가 필요하다. 두 번째 투수가 중요한 이유다. 선발이 흔들리는 기미만 보여도 교체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 두 번째 투수가 적정 이닝을 최소 시점을 끌고 가져야 된다. 결정적인 한 방. 가급적 빨리 나와주는 것이 좋다. 현재 대한민국 국대에는 각 팀의 4번 타자만 4명이다. 톱 타자 이정호와 주전급 중에 유일한 2할대 타자인 황재균의 장거리포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황재균 선수는 타율이 그렇게 안 높은데, 황재균 선수는 클러치 상황에서 계속 홈런 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낯선 투수들을 상대로 노림수를 갖고 치기 어렵다는 점 걸림돌이다. 수싸움을 떠나 타고난 파워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K리그 타고 투자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우리 선수들에 있다. 한 방으로 증명해줘야 된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맨날 홈런에만 의존하는 야구를 하니까, 맨날 홈런을 의식하고 치니까, 우리 홍콩하고 할 때도 그 뭐냐 막상 느린 공이 나오면 그 홈런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은
그 다른 경기 때에 그 다른 경기에 비해서 공속도가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그 공을 맞춰보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넘기는 것보다 일단 맞춰서 안타를 내야 뭐 일단 나가서 응? 안타 연속 안타로 점수를 내기라도 하잖아요. 응? 솔직히 이게 지금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KBO 리그도 그렇고 조금 그 타자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너무 발사 각도에만 신경을 써요. 너무 발사 각도에만 신경을 써. 좀 타격의 정확도가 좀더 중요한데 맨날 발사 각도에만 신경 쓰고 맨날 넘기려고만 해요. 응? 발사 각도를 의식을 하게 되면요. 타율을 못 올려요. 타율이나 좀 올려봐 일단. 응? 홈런이 아니더라도 점수 낼 방법은 많아요. 박해민 선수 왜 뽑았어? 박해민 선수 도루하려고 뽑은 거잖아. 응? 넘기는 것만 대세는 아니에요. 치고 달리면 돼. 박해민 선수 대주자용으로 뽑은 거 아니었어요? 도루왕. 뭐냐? 주루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잖아. 이정우 선수도 충분히 주루 좋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출루율도 좋지만 이정우 선수가 도루를 자제를 해서 그렇지 주루 플레이가 나쁜 타자는 결코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슈퍼라운드 우리가 대만전에 1패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1패 때문에 결승 못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가 대만한테 1점 차로 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 득실차를 플러스로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이거를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제가 보기에 그 일본이 중국이 희생양이 될것 같고요. 일본은 중국은 이미 일본한테 1패를 안고 있어요. 무조건 일본하고 중국 다 이겨야 돼요, 우리. 중국은 당연히 그 승점 자판기라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일본 무조건 이겨놓고 일본이 무조건 윗순위로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하고 일본이 2승 1패 동률이 돼요. 우리하고 일본이 2승 1패 동률이 되면 그렇게 사이좋게 나가면 돼. 아싸리 대만이 2패를 해버리고. 아니, 대만도 그러면 2승 1패가 되겠죠. 대만도 중국은 이길 게 확실히 그 유력하니까. 몰라, 대만하고 중국 경기가 의외로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잡아주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잡아주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남은 두 경기를 모두 다 이기더라도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단 얘기예요.